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드 씨가. 자, 준비 다 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돌아서 당당한 포즈와 표정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오드 씨. 하나, 둘, 셋! 당당합니다. 네. 멤버들의 살짝의 그런 그것도 야유가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약간의 비호응에도 굴하지 않고 난 당당하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오드 씨의 매력 잘 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당당한 매력 우리 팬분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멋있습니다. 네. 자, 우리 당당한 집돌이 오드 씨. 가온 씨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 가온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 이제 이과인데요. 이제 네. 또 이과다 보니까 이과 부심이 좀 뛰어난 친구고. 네. 이건 조금 약간 인정, 모함이 인정. 있어. 아닌가? 솔직히 조금 있어. 있어.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기 인정.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활발한 성격인데 네. 그런 안에서도 좀 여린 면이 있거든요. 좀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오, 좋겠습니다. 네. 방금 이과부심 말씀하셨을 때 조금 상처를 받으시긴 한것 같아요. 여려요. 네, 우리 가은 씨가 여립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러면 다뭐 문과이신 건가요? 거의 네. 아니, 아. 저 이과입니다. 저도 이과예요? 네. 나 이과. 진짜 이과였어? 왜 얘기를 안 했어? 아니, 뭔가 내가 이과 하면 되게 가온이한테만 되게 얘기가 집중돼가지고 네. 저는 항상 네, 그렇지. 이과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가온이야 이과 부심이 그 있으니까 정도의 좋은 게 되는 여자 거야. 너무 아니, 세. 부심이 진짜 세요. 그래요? 아니 이과 부심이 도대체 뭘까?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네, 이과 부심이 뭔가요, 가온 사실 씨? 이제 저희가 본 시점에서는 이제 네. 좀 약간 이과 좀 약간 수학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면 네. 과학적이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가온이가 이렇게 나서서 아, 나 잘한다 막 그걸 막 설명도 해주고 좀 평소에도 아, 저는 모르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서 네, 네. 하나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다들 공감하지 않나? 우린 다 공감해. 아, 근데 이제 또 가온 네. 씨가 아니 우리 아니 가온이가 그 제가 지어준 별명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묘목 위키라고 묘목 위키요? 이제 나무 위키 아시죠? 네. 다들 이제 그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주제를 나무 위키까지 깊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넓고 아. 얕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묘목 위키라는 그런 별명을 제가 넓지만 지어줬는데요. 얕은 지식. 넓지만 얕다. 그래서 그 아. 이과 부심도 네. 살짝 안 이과 관련된 그런 수학이나 과학 관련된 네. 그런 지식이 조금만 나오면 바로 이제 모든 것에 아는 아. 그런 아는 척을 할수 있는 아는 그런 게 척이라니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깊게는 몰라. 맞아, 맞아. 아, 너무 궁금함.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이과생으로서의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는 이런 그룹이다. 이과식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죠. 아, 이것도 이제 네, 이과 한번 기대돼, 시작해야죠. 기대돼. 이제 엑스티너리 히어로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된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죠? 퀴즈인가요? 맞추는 분께는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인가요? 네. 사실 안 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 노래가 한 3, 4분여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이 1분처럼 굉장히 짧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일, 좋은 일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그런 거 말씀하신 거죠. 그만큼 맞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좋다. 순식간에 지나갈 아, 것이다. 맞죠. 아, 네. 사실 저도 문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그런 뜻인 것 같았어요. 네. 아, 근데 너무나 적절한, 네, 적절한 그런 정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엑스티너리 히어로즈는 상대성 이론이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과 가온 씨가 그러면 준한 씨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제 저희 준환이는 저희 팀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굉장히 자기 세계가 있는 친구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이웨이 멤버다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좀 조용한 면이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가 나오면 엄청 활발해지고 활기찬 의외성이 있는 멤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여기서 살짝만 봐도 좀 그런 묘한 매력이 느껴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준환이 좋아하는 주제, 그 의외의 포인트가 뭔가요?
멤버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방금 우리 가온이는 이런 좀 여러 가지 상식이나 지식 관련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되게 눈이 눈동자가 되게 동글동글해지면서 아 지금처럼 되게, 네. 네 되게 뭔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네네. 자기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좀 그런 이미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저희 준환이는 살짝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뭐 패션이나 또 이제 준환이가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좀 막 그런 예술적인 아. 그런 거에 큰 관심이 많아요. 약간 뼛속까지 네. 아티스트. 네, 살짝 네, 약간 아. 좀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고 예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의외성 같은 거로 치면은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웃고 있으면 혼자서 안 웃고 있고 아. 이런 사람들이 다 웃고 나서 네, 그제야 웃기 시작하는 한 15초 정도 네. 있다가 네. 그게 뭐 시작했다. 딜레이가 이렇게. 15초는 아니고 그래도 한 15초예요. 이해할 시간 한 3초? 아, 맞아. 3초, 3초. 네, 3초. 아. 근데 그런 멤버랑 같이 있으면 또 그만의 재미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준환 씨인데 앞으로 매력 차츰차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준환 씨가 소개하는 정수 씨, 정수 씨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정수 형은 옛날에 춤을 배웠었고 저희 팀에서 가장 춤을 가장 잘 추는 방구석 댄서. 그리고 저희 멤버들 중에 좀 가장 친화력이 좋고 약간 친근감 있게 멤버들을 잘 이끌어주는 형이고 처음엔 낯가림이 심했는데 좀 알고 보면 점점 친해지면서 좀 착한 면을 알다 보니까 좀 진짜 천사 같은 그런 면모가 보인다. 와 진짜 천사 얼마나 착하면 진짜 천사라는 말이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혹시 우리 멤버분들 정수 씨가 오늘 좀 그 따뜻했던 천사 같았던 미담 같은 거 없을까요? 오늘 뭔가 사소하지만 따뜻했던 미담 TMI 좀 풀어주세요. 아까 이제 귓속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요? 정수 씨가? 네. 제가요? 저희 몰래 저희가 먹은 간식 쓰레기들을 이렇게 치워줬다고 이렇게 귓속말을 해줬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꼭 내가 얘기해달라고 네, 꼭 언급해달라고 귓속말을 해줘가지고 내가 이거 치웠어. 말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그치. 내가 아, 치웠다. 네. 근데 또 귓속말로. 네. 네. 귓속말로. 근데 이제 사실 네. 제가 정수형과 룸메이트로 같이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네.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제가 좀 힘들어 보인다 싶으면은 이제 제 2층 침대로 올라와서 지서가 뭔 일 있어? 하면서 저는 원하지 않지만 네. 같이 하룻밤 자고 가는. 아. 오늘 칭찬 맞나요? 지금 살짝. 심지어 아, 이제. 네. 가온이 침대뿐만 아니라 옆방에 있는 제 침대까지 온다는 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벌써부터 근데 이런 우리 멤버들 간에 케미가 이렇게 돋보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 정수 씨가 또 그리고 방구석 댄서라고 네, 방구석 댄서라고 소개가 됐는데 아, 지금 솔직히 당장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장 나가고 싶지만 네. 나가고 싶지만 아, 네. 사실 방구석 댄스가 저는 원래 몰랐는데 저희 멤버들이 이제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거든요. 제가 네. 이제 댄스를 예전에 연습을 했었다 보니까 저의 이제 속에 댄스 DNA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댄스를 좋아하는데 네. 오늘 보여드리면 이제 저의 매력을 너무 다 여러분들께 한 번에 오픈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차츰차츰 조금씩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저 볼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언젠가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방구석 댄서 정수 씨가 이번에는 우리 건일 씨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건일이 형은 일단 리더이다 보니까 굉장히 진지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전으로 엉뚱한 매력, 그래서 살짝 귀여운 매력이 갖고 있는 반전 매력인 리더 건일이 형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끼리 건일이 형한테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네. 건일이 형이 굉장히 또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투머치 토커 해서 일명 TMT 저희끼리 그런 별명을 지어줬고요. 네네. 네 일단 리더이다 보니까 또 본인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모습을 가진 하지만 멋있는 저희 리더 형입니다. 맞아요. 이 리더분들은 보면은 사실 딱 좀 티가 나요. 자 우리 건일 씨 본인한테 가장 엄격해질 때는 언제인가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가장 엄격해질 때는 좀 이제 음악 할 때와 그리고 또 그냥 자기 관리에 있어가지고 좀 엄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음악 할 때, 연습할 때 뭔가 원하는 연주가 이게 플레이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좀 아 내가 연습을 좀 더 해야겠다, 내 부족함은 뭐지, 막 이런 식으로 좀 되게 관대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그 아 또 투머치 토커가 지금 나와.